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Dev CSA를 맡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AKS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ACR의 이미지를 올려놨으니 이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가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만든 데모랑 클러스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어떤 정보에서 한국 중부에서 1.17.11 버전에서 그리고 네트워크는 고급을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는 간단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있는 연결이란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만들어진 클러스터에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령 셋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크게 에이지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크레덴셜을 가져와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두 번째로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쿠브 정보에 지금 세션 정보하고 지금 SSL 정보가 다 저장이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get nodes라는 기본적인 명령어를 통해서 방금 전 2분 전에 만들어진 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노드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드를 배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배포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GitHub 저희 클론 받은 저장소에 가시면은 도커에 대한 YAML 파일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Azure Boot 해가지고 YAML 파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Kubernetes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려면은 YAML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일련에 저희가 정해진 룰대로 정의를 하고 배포를 하셔야 되고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몇 가지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총네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AKS 관련해서 Azure Boot 백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백이라는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각각이 있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zure Boot 백에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는 레디스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보트백이 레디스고 프론트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하나가 디플로이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프론트 부분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이 백이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다 저희는 각각 나눠서 디플로이를 하는 거고요. 총네 가지의 리소스 타입이 이 지금 YAML 파일을 통해서 배포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미지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이미지에 여기 아무것도 주소가 없으면 이거는 도커허브에서 바로 다이렉트리하게 가지고 오는 건데 저희는 저희가 선언한 ACR에 있는 부분에 가지고 와야 되니까 ACR에 대한 정보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ACR 정보는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ACR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ACR에 보면 데모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만든 데모에죠. 레지스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거기서 레파지토리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한 곳에 애저 지금 프론트하고 아까 보트 프론트하고 레디스 두 가지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트 프린트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운받을 정보를 확인을 할 거고요. 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여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 YAML 파일에 집어넣을 겁니다. YAML 파일 부분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Boot Front 지금 V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신에요. 방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ACR 주소를 쓰고요. 그리고 이미지 레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삭제를 하고 제가 올린 ACR 안에 레디스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준비는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YAML 파일을 가지고서 제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려고 해요. 명령어는 크게 어렵지 않고 kubectl apply-f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의 YAML 파일을 배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얘기했던 앞서 얘기 드렸던 디플로이먼트하고 서비스하고 디플로이먼트 두 번씩 해서 총네 가지의 리소스가 배포가 되었을 거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배포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14초 전에 이벤트가 들어갔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계속 지금 여기서 레지스트리 저장소에 가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까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트 백과 보트 프론트를 가지고서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여기 연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고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론트 단에 연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파드가 다 제대로 끝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러닝이 되었네요. 파드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두 가지의 백과 프론트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비스도 지금 로드 밸런서 타입과 클러스터 IP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서비스 타입은 지금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GA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IP 형식과 로드 밸런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클러스터 IP는 각각에 있는 서비스끼리 내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때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고,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면은 외부로 익스포즈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퍼블릭 IP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퍼블릭 IP에 80포트로 저희가 붙으면은 직접적으로 이 애저 보트가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지금 애저 보트에 해당하는 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끝이 났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지금 스케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드가 왔을 때 조금 더 로드의 정보를 확실히 보고서 어플리케이션을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Kubernetes의 HPA라는 기능이고요. 그 HPA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컨테이너가 확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이라는 기능이고요. 보면 디플로이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맥스를 저는 10까지 늘릴 거예요. 그리고 애저 보트의 프론트에 대해서 지금 최소는 개수는 3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개수를 3개로 했기 때문에 아까 파드 개수가 지금 이렇게 하나였지만 요 지금 오토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빠르게 3개로 확장이 될수 있어야 돼요. 명령을 날리고 빠르게 지금 3개로 확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시간이 걸려요. 얘가 이벤트를 받고서 이벤트를 처리하기까지 약간의 그 인터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3개가 추가로 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프론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3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로드가 없을 때는 미니멈을 저희가 3개로 했기 때문에 3개가 떠 있는데, 로드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는 컨테이너가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로드를 주는 거는 저희는 애저에 있는 로드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로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한번 이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로드 테스트라는 부분이고요. 로드 테스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확인해서 넣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엔드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부하를 줄 부분이고요. 이 부하를 줄 부분은 애저 보트의 프론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지금 URL 주소로 바로 부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41.12.21로 지금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로드 테스트를 지금 유로에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는 간단하게 로드를 주는 녀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HTTP로 로드를 계속 꾸준히 줘서 저희가 만들어낸 오토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제대로 먹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드가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파드가 3개가 아니라 10개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드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로드 제너레이터 컨테이너고요. 컨테이너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준그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초는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0명에 해당하는 유저를 지금 로드를 준다라는 거고요. 로드가 이렇게 간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15초 동안 지금 클러스터를 또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100명에서 100명보다 더 많은 유저를 가지고서 로드를 추가로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400유저까지 로드가 왔죠. 그러면은 파드가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아까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파드가 지금 3개였는데 보면 로드에 따라서 지금 6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추가 3개가 40초, 40초, 40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온 로드에 맞춰가지고 파드 또한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지금 볼수 있는 명령어는 HPA라는 명령어가 있고 요거를 통해서 제가 아까 오토 스케일 한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현재 타겟에 대한 트리거링은 80으로 해놨고 지금 현재 노드는 153%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만들어진 AKS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오토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스케일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애저 포탈에서 모니터링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